사회적 부조리를 보면 못 참는 친구라 그랬어요. 갑자기 이렇게 앞에 알아보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! 이 친구가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같아요. 고등학교도 같고 이 친구가 룸메를 했어요. 그 당시 방이 아마 222호였던 것 같아요. 222호라서 제가 콩방이라 불렀거든요. 그때 우리 2층 썼어. 왜냐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은 층을 배정해줘. 장유유서 시스템이야. 웬만한 기숙학교는 다 그럴 거예요. 1년 먹을수록 관절이 안 좋아지잖아, 무릎 관절이. 그럼 유전학적 요인에 따라서 좀 낮은 층이 배정이 됩니다. 이게 고3 때 있었던 일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. 보통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. 거의 이제 우사인 폴트예요. 왜냐면 점심시간 되면 이미 뒷좌석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거 아세요? 빨리 문 열고 지하에 있는 학생식당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느낌 아세요? 뒤쪽 자리? 다음 주까지 paragraph 6-1 읽어오세요. 영어 선생님 그 성대모사 한 거예요.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 6-2는 듣지 않고 뒤에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, 애들이. 진짜 개띠어가 진짜. 그래서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 뛰어가요. 왜냐면 보통 1교시는 거의 다 자요. 1교시 무조건 자. 3학년 올라가서 수학하고 한국지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. 한국지리 수업을 안 들은 애들이 전부 다 자요. 나도 한국지리 5등급이야. 그리고 전부 다 저녁에 컴퓨터실 들어가가지고 이기상 선생님, 아, 인강 들어요. 왜 인강 선생님 듣냐면 오전에 1교시가 지리기 때문에. 인정하시죠? 2교시 수학이나 법과정치 이랬는데 그때부터 배가 굉장히 고프죠. 그렇기 때문에 늘 12시만을 장전하고 기다립니다. 각 반에 거의 4명씩 모아서 거의 달려요. 여러분들 그 알려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급식실에서 쳐들어가는 인원이 어떻게 이제 그 형성이 되냐면 독수리 오영재라는 여자애들이 있어요. 걔네 5명끼리 먹거든요. 그런 애들은 빨리 안 달려요.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. 그 뒤에 이미 16명 빠져있는데 앞에 20명 그냥 듣고 있단 말이에요. 그 20명 중에 일부야, 독수리 오영재는. 왜? 그러면은 달리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친구보다 더 중요한 애들이야. 의외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달려요. 친목관계를 좀 유지한 애들보다 공부에 조금 더 열중 들 더 달려. 일단 밥 먹고 빨리 와서 공부해야 되니까. 그래도 저는 밥 먹을 때 혼밥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은근히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처음에 내가 달리는 그런 메타가 아니었고 나는 친구들이랑 뒤에 같이 가는 메타였어. 근데 제가 그때 독일어과였기 때문에 독일어과 친구들은 그 앞에 있는 그런 저기 뭐 탱킹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. 이미 내려가면 줄이 엄청 길어요. 점심이야, 점심. 햇빛 딱 냈지. 얼마나 배고파. 광합성이야, 거의. 광합성 시즌이기 때문에 배가 엄청나게 고파요. 엄청 1, 2, 3교시 다 싸갔던 묵은 그 어떤 그 영혼을 다 빼내고 그것을 어떤 그 양식으로 채우려는 그 거의 불교 마인드로 이제 가거든요. 아라라라라라 그 영혼들을 다 빼는 거지 말로. 어느 느낌이었냐면 그 탱킹 멤버들이 덩치가 장난이 아니라 자주 제 방송에 들어온 친구인데 애가 있어요. 이미 많이 먹기 때문에 덩치도 쑥쑥 자라. 거의 콤프러스트거든.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친구들 있잖아. 모든 운동 거의 웬만큼 다. 이 학년 때 배드민턴을 해도 A뿔이야. 농구 동아리 있고 축구도 중앙 미드필더 CM. 거의 포그바인 친구가 있어. 엄청 커.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. 내가 3학년 4반이었는데 거기에 계단이 제일 가까운데 걔가 여기서 쭉 튀어가지고 개빨리 뛰어오는 거야. 걔는 내가 봤을 때 1, 2, 3교시 다 안 들었어. 걔는 내가 봤을 때 등급별 그 격차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정시로 대학 갔습니다. 자, TMI입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맨 앞에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. 난 그래도 빠르단 말이야. 나는 그래도 재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왔어. 가 여기 서 있고 저하고 진비하고 서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사단이 났냐면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옆에 내가 분명히 서 있는데 뚜루루 옆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아래쪽으로.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그 되게 뭐랄까 그냥 우리 그냥 미성년자 시절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예요. 그러니까 이랑 같이 먹고 싶은 애들 이렇게 뒤에 쓴 거야. 약간 신경이 거슬릴 수는 있어도 그냥 뭐 한 3, 4명 정도 먼저 먹는 사이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죠. 사실 새치기라는 게 약간 눈치 주고 뭐 약간 요런 사이즈에서 끝나는 정도였거든요. 얘네끼리 잘 같이 먹는다는 거 알고 있었고 은근히 근데 저게 다들 예민한 상태잖아. 고3 때 특히나 더 엄청나게 민감한 시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 관심이 없잖아. 내가 내 특성상 나는 조금 빡쳐도 그냥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비뒀는데 이제 진베이가 됐어요. 이제부터 시작해 내비죠. 사회적 부조리를 보면 못 참는 친구라 그랬어요. 와, 갑자기 설경구야 갑자기. 뭐야. 그 계단을 하나 더 올라간 거니까 진배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. 걔가 원래 나보다 큰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 울컥해. 갑자기 이렇게 앞에 알아보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! 아 진짜. 아 찐으로 그 음성을 아직도 기억해. 7년 전 일이야. 햇살 받으면서 딱 장전해. 햇살 맞아서 기어를 통한 장전.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! 진짜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 진짜 육성으로 진짜 그래서 진짜 와 이거 태극기 휘날리며다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 이 말초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성적으로 내용은 너무나도 사회적 부조리를 탄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웃을 수는 없는. 그래서 다들 표정이 난 이제 그때 옵저버였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식 마인드로 다른 애들의 표정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. 난 어쩌면 지금 이 7년 후를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어. 표정 보는 게 그 재밌단 말이야. 이러고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. 나는 진짜 이 친구의 의견에 동의한다. 그것을 마음속으로 표현하기 위해서
하부 앞니빨 깨물었어. 근데 그 당한 친구들도 이제 한 세네 명? 걔네들도 이렇게 보다가 그 이만한 애가 진백이 나보다 말랐거든? 걔도 피넬스틱이야. 그 포그바 걔가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러다가 이 친구가 열기가 좀 낮아질 쯤에 다시 이제 막 확 시끄러워. 그러니까 그 순간 진짜 개 정적이 됐어. 맥시멈 50명 정도 인원 이런 그 뒤에 이제 후배들까지 쭉 따서 말이 된다고 생각해! 진짜 이 육성 하나로 멈췄어요. 그는 몸은 냥냥펀치지만 육성은 저기 진격의 거인이었어.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으로 사회적 부조리를. 나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말을 처음에 못하더라고. 내가 아까 이 썰프로 이걸 걔 레전드라고 풀어도 되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도 이게 맞는데 못 쳐라고 내가 맞는데. 그래서 멋있죠. 되게 멋있고 지금 톡방이 난리가 났네요. 그 진뱅이가 들어있는 톡방이 난리가 실시간 보고 있으면 채팅 좀 쳐줘. 뭐 후원 좀 하자. 아, 센스가 없네.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. 어씨 와 어 나 개무서워 진짜. 씨 어 아 나 진짜 개무서워 얘들아 진짜. CCTV? 내가 볼 때마다 없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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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아! 와! 씨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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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